무안군이 전남지사 관사 인근 고급 주택 부지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바꿔준 건 주먹구구식 행정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봤더니 무안군이 추진 중인 다른 형태의 도시 조성 사업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5년 전 조성 계획이 발표된 무안군 월선리 은퇴자 도시 조성 예정 부지. 당초 개발 승인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계획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축구장 40여 개 크기에서 30%가량 줄었지만 입주 가능 세대 수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는 줄이거나 없앴고 단독주택만 늘었습니다. 공공시설과 공원 녹지도 줄고 편의시설에 느닷없이 버섯 재배사도 들어갔습니다. 명품 은퇴자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하지만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세금 등 혜택을 받는데 개발비는 줄고 분양 면적은 늘었습니다. 돈이 더 되는 겁니다. 계획 변경은 모두 업체 측이 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8월 바뀐 계획서를 전남도에 보내 실시 설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걸 내 업체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 모든 개발의 패러다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전남도가 환경 등 19개 부서와 외부기관의 검토 사항을 회신했지만 무안군은 반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완 대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시 설계는 승인해달라고 전남도를 조르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냈던 부서랑 충분히 하는 협의가 됐느냐 하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치 계획서를 협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거 다시 가면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입주 세대수를 갑자기 늘려준 남학 신도시 택지처럼 무안군이 개발업자 중심의 행정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처럼 과잉으로 이렇게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주먹구구식 도시개발이 반복되면서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